안녕하세요, 디오팀입니다. 오늘은 여수로 왔습니다. 여수. 여기는 여수 돌산에 있는 더스타 캠핑장이고요. 생긴 지는 한 2년이 좀 안 된 것 같아요. 2018년도에 생겼는데 캠핑장에서 바로 바다가 보여서 굉장히 유명한데요. 제가 오늘 여수를 온 이유는 저희 외가가 여수입니다. 그래서 성묘 올 계획이었는데 와서 캠핑도 1박하고 가려고 오늘은 여수로 왔습니다. 어제 진안에서 노지 캠핑을 하고 오늘은 캠핑장에서 1박을 보낼 겁니다. 정말 뷰가 어마어마합니다. 단점이라면 뱃소리가 좀 많이 커요. 생각보다 많이 크네요. 배들이 줄줄이 가면서 배 엔진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요, 생각보다. 오늘 점심은 콘치즈 해 먹을 거예요. 콘치즈. 아파. 따라 놓고 준비해 주세요.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, 이거. 그냥 먹어도 이거 얼마나 맛있어요. 맛있잖아요, 이거 그냥 먹어도. 자, 콘 준비했으면 그 전에 소세지를 먼저 구워줍니다. 이게 소세지가 이게 제가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고 냅두면 상해요, 버려요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. 예. 이게 뭐 절대 배고파서 그런 거 알겠죠? 아시겠죠? 예. 자, 이렇게 소세지가 다 익으면 일단 소세지를 내려놓습니다. 소세지는 따로 일단 빼놨습니다. 국물 따라 놓은 콘옥수수를 넣어줍니다. 네, 육수수를 다 볶았으면 팬에 이렇게 채주세요. 튀기고 치즈를, 모짜렐라 치즈를 뿌려줍니다. 자, 이렇게 치즈를 다 올리고 위에 소세지도 하나씩 올려줍니다. 이 치즈를 싹 뿌려주면 뚜껑이 없으니까 토치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완성입니다. 아시겠죠? 근데 이것도 1인분 양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더 작은 게 없었어요. 소세지도 더 작은 게 없었고 콘도 이게 제일 작은 거였어요. 큰 마트 가면 큰 거밖에 안 파니까. 그래서 큰 마트잖아요. 대형 마트, 대형 제품 판 아니에요?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잖아요. 치즈랑 옥수수 콘이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, 여러분. 네. 먹어볼게요. 소세지를 잘라서 콘과 함께 맛있겠죠? 옥수수 콘, 치즈, 소세지. 이게 뭐 맛없는 게 없어요. 셋 다 맛있는 거라서.
간단하게 맥주 한 캔 먹고. 큰 거 아니에요. 맥주는 작은 거 샀어요. 작은 게 있더라고요, 대형마트에. 이 앞에가 바다잖아요. 저녁에 이제 여객선이 지나간대요. 근데 여객선에서 불꽃놀이를 한대요. 그 불꽃놀이를 볼 수 있는 캠핑장이라고 하더라고요, 여기가. 선상 불꽃놀이죠. 선상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걸 볼 수 있대요. 근데 요새 좀 시국인지라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실지, 그리고 배가 운항을 하는지도 몰라서 일단 한번 찾아보고 저녁에 볼 수 있으면 그 시간에 불꽃놀이 한번 보면 좋겠네요. 참돔회입니다. 참돔. 그 아까 낮에 수산시장 가서 사온 거예요. 근데 되게 적네요. 이렇게가 3만원입니다. 3만원.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닌데, 그래도 뭐 여기 또 여수까지 왔는데 회 안 먹고 가기 좀 그렇죠. 근데 뭐 혼자 먹는데 이 정도면 뭐. 싹 걷으면 요건 회고, 이 아래는 얼음이랑 그 속에 매운탕 거리가 있어요. 매운탕도 이따가 또 먹어야죠. 아. 상 다 차렸습니다. 아, 이건 참돔에, 그리고 어제 먹고 남은 저기 종갓집 보쌈용 무말랭이, 다음에 마늘고추, 쌈장, 간장, 쪼장, 그리고 전라도 왔으니까 또 입새주 먹어야죠. 서울 경기에서는 뭐 처음처럼이나 참이슬 제일 많이 먹잖아요. 참이슬은 조금 달달한 편인데 이거는 조금 덜 달더라고요. 종종 먹습니다. 요새는 서울에서도 많이 파는데 예전에는 정말 지방에서밖에 안 팔았거든요. 입새주에 오늘 진하게 한잔 하겠습니다. 자, 와사비 섞은 초장 찍어서 한입 해볼게요. 입새주 한잔 하시죠. 근데 예전보다 많이 안 세요, 소주가. 예전엔 정말 셌거든요. 아, 17.3도. 요새 트렌드가 소주를 다 도수를 낮추더라고요. 그게 좀 아쉬워요. 좀 진해요. 원래 술은 취하려고 마시는 건데. 아이 참. 자, 소주 한 잔. 이번에는 쌈장. 그 쌈장에 회를 왜 찍어 먹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, 저희 외가가 여수잖아요. 그래서 저희 이 여수 오면은 가끔 이제 친척들 많이 모이면은 회를 먹어요. 근데 쌈장에 찍어 드세요. 모든 회를. 근데 또 이거든 이거대로 맛있습니다, 또. 내가 7시 반부터 계속 기다렸는데 오질 않아요. 오늘 불꽃놀이는 못 볼 것 같아요. 에이.
빙어 먹죠. 뭐 불꽃놀이 못 보면 어떻습니까? 요거 한잔 하는 게 최고죠. 오늘 일단 다 먹었고요. 내일은 이제 성묘 갔다가 서울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. 아침으로 싹쓸이했습니다. 이제 설거지 하고 정리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.